감사 우리 고마다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축하자 불의 손에 손잡고 민노총에 장악되어 있는 언론방송은 오늘 태극기 집회 우리 공화당 집회를 오늘도 묻었습니다. 보수신문들은 오늘 태극기 집회 200명 왔다고 거짓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처음 봤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는 매주 몇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노총에 장악되고 보수 언론, 저 쓰레기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원죄 때문에 우리 공화당을 묻어버리고 오늘도 200명 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쓰레기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우리 공화당하고 위에 황교안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나경원도 배신자 안철수나 유승민하고 하자까지 우리 공화당하고 얘기하지 않는데 밑에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은 제발 우리 공화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좀 합쳐라합니다. 그 논리는 뭡니까? 또 보수 우파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 또 보수 우파 국민들을 가두리 놓겠다는 겁니다. 가두리 이제 우리 공화당만 사라지면은 찍을 데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파 국민들이 찍을 데 없도록 만들어서 저 쓰레기 같은 자유한국당밖에 찍을 수 곳이 없는 그렇게 만들어서 입 벌리고 대통령이 탄핵되든 보수의 대통령이 헌정 중단이 되든 2년 반 동안 두더지 새끼들 같이 땅속에 숨어있다가 이제 올라와서 하는 말이 우리 공화당하고 자유한국당 합쳐야 된다.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으로 배신자들 좀 내보내야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은 이제 다 아는데 2년 반밖에 안 된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자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를 전 세계에서 경제대국, 군사대국 만드는 기초를 박정희 대통령이 다 깔았는데도 이 좌파 새끼들은 59년간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 세력이다, 쿠데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과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면은 자유민주주의 침탈하는 문재인을 그냥 인정하자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김정은 아가리에 넣는 여정제를 지르고 있는 이 문재인 토착 빨갱이들을 인정하고 가자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혁명적 화합을 완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뿐이고 자유민주주의 산하에 시장경제 자본주의 침탈해버리고 그들이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가더라도 아무 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좌파들만 NLN이 PD니 CA니 이념 논쟁을 합니까? 왜 좌파들만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민평당이 있고 바른미래가 있고 정의당이 있고 민중당이 있어야 됩니까? 우파도 전 세계 같이 개혁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혁신하지 못하는 보수 정당을 몰아내고 새롭게 개혁하고 깨끗하고 젊고 변화 혁신할 수 있는 우파의 진보 우파 정당은 왜 생기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보수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부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야말로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우파 개혁을 하고 우파 정당 보수 정당 개혁하고 국회 개혁하고 정치 개혁까지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 공화당이 커지면 그렇게 무섭습니까? 부정부패하는 정치인을 몰아내자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나이 늙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서 국회의원하는 사람들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인데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끝까지 수호하겠다고 그렇게 목청 높여 외치고 그런 강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특히 보수 우파 국민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들한테 속고 속고 또 속고 그들한테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좌파들이야 그렇다 하지만은 이제 보수 우파 국민들도 정말 깨끗하고 용기있고 비겁하지 않고 젊고 대한민국의 개혁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우리 공화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46차 동안 146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만 명이 이렇게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 딸과 우리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저 좌파 독재 정권, 무능한 보수 정당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확 갈아엎읍시다. 이제 변화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부정부패하고 자기 자식들이나 챙기려는 그러한 정치인들 확 갈아엎어버립시다 여러분. 그것이 이 역사에서 우리 공화당한테 짊어진 역사의 책무라면은 우리는 당당하게 그 책무를 완수합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지킵시다. 가족 사기단 조국 같은 인간을 믿고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문재인은 국민이 싸워야 합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문재인을 국민들이 싸워서 드러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민심이고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좌파들이 아직도 국민이 무섭다는 걸 모릅니까? 지금까지 좌파들은 국민들이 부족해도 도와줬고 너희들이 정의를 얘기하니까 도와줬고 너희들이 진실을 얘기하니까 도와줬는데 이제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고 그전에 문재인 정권의 하는 행태를 보니까 가장 무능하고 가장 새빨갛고 가장 무책임한 정권이 바로 이 문재인 씨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하고 맞짱 뜨겠다고 싸움을 걸고 있는 문재인은 국민들께서 태극기를 들고 끌어내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보수가 아니라 좌파 꼴통 좌파 꼴통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자유한국당은 미안하지만 우리 공화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거짓과 불의를 묻고 그냥 대한민국의 정의를 땅바닥에 묻어버리고 밟아버리고 그렇게 가는 것은 정당의 원칙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진실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우리 아들 딸들 나중에 손자 손녀들에게 대한민국은 진실한 나라였다고,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였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공화당은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1912년 1월 1일 레닌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가지고 공산당을 창당했습니다. 2012년 11년부터 2012년 대한민국의 도착 발령이들은 100년 전쟁을 완성해야 된다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100년 전쟁 완수하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산주의 대한민국을 완성하자고 국회에서 버젓이 내놓고 그들은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니랬어요. 소위 말하는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은 정말 아니라고 그들에게 굴종했습니다. 이제 100년 전쟁의 완성을 저 공산주의로 대한민국을 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한테 잠시 보수 우파의 정치인들 때문에 잠시 우리가 속았지만은 100년 전쟁의 마지막 승리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승리고 이승만 국부 대통령의 승리고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가 되도록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100년 전쟁의 승리를 이룩하자. 100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2016년, 2017년 3월 10일 정권을 뒤집어버리고 촛불 쿠데타로 권력 찬탈해서 그들이 바라는 공산주의와 100년 전쟁을 완성했다고 생각하지만 유일하게 그것을 예측하고 창당을 하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 가장 앞장서서 체제를 지키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100년 전쟁은 우리가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투쟁하자.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쟁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 전쟁입니다. 만약에 2019년, 2020년 이 시기에 체제 전쟁과 역사 전쟁에서 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미래 세대에 크나큰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시장경제를 지켜서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투쟁하자.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친북이라는 얘기, 종북이라는 얘기, 주사파라는 얘기, 도착발갱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도착발갱이 세력 몰아내자. 오늘은 3부 집회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10월 3일날 방방곡곡의 자유 애국 시민들이 서울로 모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전 세계의 동포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있는 전 세계의 대한애국당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10월 3일 날은 12시 반까지 서울역으로 집결하십시오. 이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한 정권은 국민이 일어나서
놔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합시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하여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끝장내자. 다들 일어나십시오. 10월 3일날은 우리 투쟁사의 일획을 굽는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손에 손잡고 지역의 동원 체제를 보풀 가동하여 10월 3일 국민저항군을 발동하고 조국을 끌어내고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을 끌어냅시다. 준비되셨습니까?